어디예요? 아, 여기요. 네. 우리 메추리 농장 안차동 아시선대에 있는 곳에 있는 자동인데. 예. 우와. 이게 뭐야? 아니 뭐 지나가는 뭐야? 아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저기도 있어. 저기도 나 저기 아니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해도 괜찮만 있으면 탈출을 하려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구나. 이런 야생 본능이.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탈출하고 보 안주는 죽든 말든 탈출을 먼저 하자고 생각하거든 이들이. 너무 심한 소리인데. 어? 나오면 살 것 같아? 바로 잡히잖아, 바로. 끝이 와. 끝이 안 보이는데, 끝이. 얘들 봐봐, 얘들. 여기가. 요 칸칸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이쪽도 있고. 한동 안에 예. 네. 10만 마리가 들어있어요. 10만 마리. 10만 마리요? 예. 지금 이건... 칸칸이. 아파트인데 이건 진짜. 와. 아버님 이게 지금 메추리알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메추리알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이야. 여기서 또. 아, 네. 와. 그러니까 완전 자동으로 지금 네. 알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아, 자동으로 나오면은 네. 여기 저쪽도 보다만 누르면 이게 벨트가 쫙 돌아가 이게. 아, 또 돌아가면서 벨트가 또 돌아간다고요? 네. 돌아가면서 알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알이 이동. 농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로 메추리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요. 알수거뿐 아니라 매 끼니마다 신선한 사료와 물이 공급되며 배설물도 자동으로 치워진다고 합니다. 메추리 한 개 가격? 한 30원 꼴 정도. 한 개 30원 꼴? 30원이요? 네. 한 개 30원짜리 몇 개를 놔야 아버지? 아이고 참. 이게 30원짜리를 만약에 30원이잖아요. 네, 한 개 30원짜리. 그럼 한 개 35만 개를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35만 개. 1,000만. 하루에 이 알만 갖고도 한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올라와요. 이 작은 알로 1,000만 원의 금액이. 네. 이 알 하루에 1,000만 원. 이 알 한 개. 얘네들은 5일 근무도 아니고 일주일 내에 근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1년 365일 근무이기 때문에. 아. 저기 메추리 한 마리가 한 마리지. 알을 알려면 커야 되잖아요. 커야죠. 얼마나 기간이 제가 메추리가 딱 알에서 부화 딱 돼가지고 네. 빠른 놈은 33일 그 다음에 37일 40일 되면 알 다 나와요. 한 달 걸린다고? 40일 전에 네, 제일 급한 놈은 33일 되면 알 나와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역시 매출 올리는 데는 매출이다 이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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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여기 다 매출이 아니야. 오. 이게 다 메추리알이면은? 이건 메추리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그래? 조그마한, 이거는 뭐. 메추리알이네. 예. 이거 왜요? 왜요? 한번 보실래요, 메추리알이 얼마나 있는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또 이게 더 많잖아요. 박스가. 와. 아니, 아유, 예. 아버님. 예. 한 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 동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 동이 여기가 몇 개가 있지? 되는 거지, 이건. 한 4개, 5개 정도. 네. 메추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고 한번 다 뽑아놨는데. 메추리알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메추리알이 탈모에 좋다고. 탈모예요? 탈모. 탈모에도 메추리알이 좋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좋은 거 뭐 하나만 더 가르쳐주세요. 산후조리에 좋아요. 산후조리에 좋아. 다른 사람을 먹이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작가 선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 왜요? 이유는? 왜요? 메추리알이 다이어트에 좋다!